사빙 세간어 유이지 선하야 역가면 삼도 고륜하야 어 천상 인간의 덕 수승가보하야 수제 그락이여던 빙자 틀렸네요. 빙자 빙자가 이렇게 써야 돼. 빙이라는 것은 마음심을 해야 돼. 이렇게 마음심인데 무슨 이상하게 이렇게 쓴 자는 틀린 거예요. 이제는 틀렸어요. 빙이라고 하는 것은 기댈 빙자, 의지할 빙자. 또한 세간어 유의의 착한, 유의의 선법, 함이 있는 선에 대해서 선에 의지하여, 의지할 빙자. 유의선이라고 하는 것은 유루법이죠. 무루법이 아니고 무주상이 아니고 주상보시 같은 거. 함이 있는 착한 선행공덕을 세상에서 그 무루선은 못 닦아도 유루선인 함이 있는 착한 것을 닦아가지고 거기에 의지해서 또한 가히 삼도 고륜을 면하고 세상에서 복을 짓고 착한 일을 하면은 삼악도를 면하지요. 삼도란 말은 지옥하기 축생이요. 여기서 삼도는 삼계가 아니고 지옥하기 축생 삼악도입니다. 삼악도를 삼도라고 했어요. 삼도라 이렇게도 쓰고 또 이렇게도 쓰고 이자도 길도자요. 이렇게도 쓰고 또 이렇게도 써요. 도탄이라고 하나. 이 삼도. 이 삼도는 뭐가 삼도냐 하면은 지옥. 지옥도. 아귀도. 축생도. 이걸 삼도라고 그래요. 서척도는 빠졌네요. 예? 도척세가 서척도 서척도는 빠졌어. 한만한 세들이 서척도를 부짖죠. 죽어서도 영혼이 한이 맺혀가지고 죽어서 서척도 서척도 불여기를 부짖기도 하고 서척에 임금 망제가 자기 나라에 못 돌아가고 객사 죽음을 해가지고 그게 원혼이 돼가지고 그 서척도 봄철에 꼭 하나만 울죠. 여러 마리 우는데 한 놈이 울면은 딴 것은 아주 울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가 봐요. 외롭게 꼭 하나가 봄날 밤에 서척도 서척도 울어대지요. 한 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된 거죠. 한이 많으면 안 돼요. 사람이 죽더라도 한을 풀고 한이 없이 죽어야지, 여한이 없이 죽어야지. 한 많은 인생이 되면 죽어서도 좋은데 못 가요. 영혼이. 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한이 있죠. 원수 맺는 한이 제일 나빠요. 그 원수를 보복하려고 영혼이 그 사람한테 괴롭히잖아요. 원한이 제일 나쁘고 원한 외에도 또 이런 여한이 있거든. 못다한 한.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 못 되고 돈 못 벌고 가난하다가 죽어가지고 그것이 가슴 속에 응어리가 되어도 그것도 여한이라요. 그러면 죽어서 뱀이 되든지
개가 되든지 그 집 돈을 지키고 못 떠나고 있어요. 그것도 여한이 많은 사람들. 엄마는 충생들이죠. 원한이 원수가 맺혀가지고 원한을 풀지 못하면 죽어도 좋은데 못 가고 기어코 죽은 귀신이라도 원수를 갚으려고 그 사람 몸에 붙어가지고 애를 먹이든지 그렇지 않은 병이 돼가지고 병균이 되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한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증산교에서는 제일 주요 목적이 해원이죠. 증산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목적이 해원시키는 거, 원한을 풀어주는 거. 자기 자신도 해원을 해야 되고 다른 원한도 풀어줘야 돼요. 원통함을 풀어줘. 해원석결, 구병시식 할 때도 해원석결을 가지요. 맺힌 그것을 풀어주고 또 자기 원한을 풀어주고 또한 삼도 고륜을 면한단 말이죠. 면하여 천상인간에서 득 수승 가보하여 수제 교락 이어든 천상인간에서 수승한 가보를 얻어서 천상에 태나든지 인간에 태나든지 인간도 부귀 공명을 얻는 그러한 사람이 되든지 천상에서 쾌락을 받든지 그래가지고 수승한 가보를 얻는다. 수승이란 말은 훌륭한 거예요. 뛰어난 거. 보통이 아니고 특별한 것이 수승이요. 뛰어난 거. 훌륭한 수승한 가보를 얻어가지고 모든 쾌락을 받거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유의의 선행공덕을 가지고도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보다 더한 이 최상승 법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그 공덕이야말로 세간의 유의선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그걸 지금 강조하는 말입니다. 장차 최상승 신심 법문을 잠시 생신하면 소성 공덕을 불가의 비유로 설기 소분이니 하물며 이 세간에서 자질구레한 조그마한 선행공덕을 가지고도 그렇게 되는데 하물며 이 최상승법 대승법 중에 최고 대승법인 최상승이라는 것은 가장 상승이니까 부처님 법이 최상승이라요. 불교에서 나한들이 성문승이죠. 성문승은 제일 하승이요. 연각승이 또 있죠. 독성님. 연각승은 중승이고 상중하로 따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보살승이 있죠. 보살은 대승이죠. 이 둘은 소승이에요. 인천승은 거기에 해당도 안 돼요. 불교에서 인천승을 논하지는 않아요. 보살승은 상승이죠. 상중하로 따지면 이것을 대승이라고 그래요. 대승법. 여기 욕바라밀이 보시지계가 다 보살승이요. 그 다음에 이제 불승이 있겠네요. 불승. 불승은 뭐겠어요? 상보다 더 높은 게 상상승이냐? 상상승을 다른 말로 바꾸면 최상승이요. 그렇지 않아요? 최상승이 바로 상상승이야. 부처님 법. 이걸 일승이라고 그래요. 여기까지를 삼승이라고 하고
부처님 법을 일승법이라고 그러지요. 일승법. 일불성 법화경에 일불성이라도 가지요. 부처불자 넣어가지고 일불성. 일불성이라 하이도 하고 일승이라 하이도 하고. 그게 바로 최상승이에요. 부처님 법이. 성불하는 법을 수행하는 그 법이 최상승법이요. 우리가 좋은 집을 가지고 살고 싶어도 돈 없으면 좋은 집 사가지고 못 살죠. 또 좋은 땅 가지고 싶고 또 좋은 아들, 딸 가지고 싶고 돈도 제일 남보다 더 많이 가장 좋은 직장이나 좋은 관직이나 뭐든지 좋은 걸 가지고 싶어도 그게 뜻대로 잘 안 되죠. 그것은 돈이 있어야 되니까. 법도 제일 좋은 법을 택해가지고 제일 좋은 법을 좋아하고 좋은 법을 닦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돈이 없어도 좋은 법은 마음만 내면 가능해요. 최상승법은. 좋은 집은 못 가지고 좋은 땅이나 좋은 관직은 마음대로 안 된다 해도 발심만 하면 최고 일불성 최상승법은 수행할 수 있거든. 그런데 그런 발심을 못 가지니까 소승법이나 그렇지 않은 인천성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하늘법이나 믿죠. 천주교나 기독교나 마호메트교나 힌두교나 그건 인천승이죠. 인천승은 소승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그것도 또 안 믿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 뭐 마음 가지고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좋은 걸 얻기란 참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요. 하물며 이 최상승 매우 깊은 법문을 잠시라도 믿음을 내면은 거기에서 이룬 바 공덕은 가히 비유로서 그 소분도 말할 수가 없다. 비유로 엄청나서 비유가 없어요. 금강경에도 그런 말이 여러 번 나오죠. 금강바냐 바라밀경을 수리독송하거나 한 사국에만을 지송을 해도 그 공덕이 삼천대천세계 금은칠보로 보시하고 삼천대천세계에다가 여러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한 것보다도 더 낫다고 그랬잖아요. 여 경에 운 마치 부처님 경에서 말하기라. 약인이 이 삼천대천세계 칠보로 보시 공양 이소세계 중생하야 개득 충만하며. 이 말은 원각계에도 이 말이 나오고 등엄계에도 이 말이 나와요. 금강경은 삼천대천세계 칠보를 가지고 보시한 공덕만 약간 나오죠. 이태 말은 금강경 말은 아니죠. 원각경이나 등엄경 말씀이라.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로서 모든 중생에게 보시하고 공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을 공양을 하느냐. 이소세계 중생을 보시 공양하여. 이소란 말은 그러한 세계, 그러할 이자요. 그러한 것 말이에요. 이소란 말은. 이소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죠? 삼천대천세계. 예? 삼천대천세계가 아니냐. 하나의 사바세계요. 삼천대천세계면 10억 세계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같은 게 10억이나 되는 세계예요.
그러한 중생에게, 그러한 세계의 중생에게 보시하고 공양을 하여 계득 충만하며 모두 다 충만을 얻게 하며 다 만족하도록 삼천 대천세계 칠보를 가지고 삼천 대천세계 모든 중생에게 흡족하게 한 것이 충만이요. 만족하게 만족함을 충만을 얻게 하며 그렇게 하는 사람이 가정적으로 있다고 친다는 거죠. 우교화 이소 세계 일체 중생하야 또 그러한 세계의 일체 중생을 교화해서 삼천 대천 세계의 모든 중생들을 가르치고 잘 감화를 시켜서 영득 사과하면 사과를 하여금 얻게 하면 사과란 것은 대구에 가면 사과가 많이 나오죠. 사과가 소성불교 사과라요. 네 가지 과위 불교에 사과란 게 있어요. 금강경에 나오죠. 수다원과 아나함카 아니 사다함 한자로 적을 필요가 없어요. 거의 그냥 한글로 적어도 돼요.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까지 아르한이라도 하고 아라한 소승의 16나한이나 500나한이 아라한이죠. 이걸 사과라고 그래요. 소승불교의 사과 승인. 수다원 과만 얻으면 어떻게 되느냐. 수다원 과만 얻어도 수다원만 되어도 지옥이나 아귀나 축생은 영원히 안 가요. 사막도는 영원히 하직이요. 그러니까 좋지요. 사다함만 되면은 어떠냐? 사다함이 되면은 인간 천상을 한번 갔다 왔다 하면서 도를 이루어요. 아나함은 천상에서 그냥 도를 이루어 버려. 인간 내려올 것도 없어요. 아라하는 인간 천상을 벗어나 버려요. 삼계 윤회를 완전히 벗어나요. 아라하는 이분들은 다 인간 천상에서만 이건 일곱 번 인간 천상에 갔다 왔다 해가지고 도를 이루고 이 사다함은 한 번 갔다 왔다 해서 도를 이루고 여기는 한 번 갔다 왔다 할 것도 없이 천상에서 그냥 도를 이루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여기는 7, 여기는 1, 여기는 0이요. 인천에서만, 인간 천상에서만. 여기는 아라하는 인천까지도 벗어나요. 인천이나 삼계를 다 벗어나요. 그러니까 아라하니 좋죠. 서산대사나 삼명대사 유대하지요. 예? 서산대사하고 삼명대사 같은 인들이 이조 때는 큰 도승 아니요. 도술도 부려가지고 일본 사람들 혼냈죠. 삼명대사가. 그러면 서산대사 삼명대사의 실력을 아라한에 비교하면 아라한이 나은지 서산대사 삼명대사 나은지 어느 분이 나은지 아시겠어요? 아라한이 더 나아요. 서산대사 삼명대사 그렇게 위대해도 실지는 신통력이 아라한만 훨씬 못해요. 서산대사 삼명대사 아라한 과를 얻었다는 말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라한은 더 엄청난 존재입니다.
그것을 사과라고 하는데 그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중생들을 교화해가지고 하여금 사과를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과를 얻게 하면 그 공덕이 무량무변하더라도 한량없고 그리 없더라도 불여 일식경에 정사 잡업하여 소핵 공덕이라. 일식경이라서 한번 밥 먹는 순간이요. 밥 먹는 순간이 뭐 한 10분이나 15분 걸리죠. 그동안에 이 법을 바로 생각한 것만 갖지 못해요.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실보를 가지고 그 중생을 다 보시공양을 하거나 또한 그 중생을 전부 다 교화해서 사과 성인이 되도록 한다 해도 한순간이라도 밥을 한번 먹는 순간이라도 이 최상승법을 바로 생각하는 것만은 공덕이 보다다 말이야. 원각경이나 능엄경에도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얻으력자요, 얻은 바 공덕과 같이 보다다고 하셨으니 그까지가 경험할씀이요. 여 경의 운 그 말이. 시지 아차 법문은 최존 최기하여 이에 알아야 할 것이다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은 나의 법문은 이 수심결에서 말씀하신 마음 닦는 그 법이야말로 가장 높고 가장 귀하여 모든 공덕을 공덕으로 비항을 불급이라. 비항을 비치지 못한다. 비향이란 말은 여기서는 하물며 향자가 비교할 향자입니다. 비향은 비교한 거요. 비교로서 미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비교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주 월등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개미하고 코끼리하고 비교가 안 되죠. 코끼리는 엄청나게 크고 개미는 차디 자라서 지극히 작은 존재 아니요. 그와 같이 비교가 되지를 않는다만 어느 정도 해야 게임이 되지. 게임도 안 되는 것이 바로 비향불급이라. 그러므로 경의 말씀하시기를 육조스님이나 보조스님이나 모두 다 경말씀을 인용을 많이 했죠. 달마대사도 경말씀을 부처님의 말씀이 가장 최고 제일 표준이 되고 제일 어뜸가는 법이기 때문에 경말씀을 자꾸 이끌어서 증거를 대는 거요. 일념정심이 시도량이니 승조하사 칠보탑이라. 보탑은 필경 쇠진이연이와 일념 정심은 성경각이라고 하셨느니라. 일념 정심이 시 도량이니 한 생각 청정한 마음이 이 도량이니 도장, 도장이나 불교에서는 도량이라고 많이 하죠. 도량성한다. 무슨 응음 도량, 하음 도량. 그렇죠. 하음경을 숭상하는 그 절을 하음도량이라고 하죠. 해인사나 저쪽 저 부석사나 분황사가 다 옛날 하음도량이요. 원효대사, 의상대사 하음도량입니다. 그런 도장이라 하기도 하고 발음을 도량이라도 해요. 한 생각의 청정한 마음이 이바로 도를 닦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 나무 밑에서 도를 이루는 그런 장소 도장이니 그 일념 정심이야말로 항하 모래수와 같은 칠보탑을 만든 것보다 낫다. 만들 조자 조성한 것보다 더 낫다 말이야. 일념 정심이 칠보탑을 조성한 것보다 낫다 말이야. 원래 다른 데서는 일념 정심이라고
쓰지를 안 했는데 보조국사는 그냥 일념정심이라고 쓰셨구만. 원래는 이렇게도 나와요. 일념정심이라고 하는 그 말이 이렇게 나왔죠? 나왔는데 다른 책에는 이렇게도 나와요. 야기니 정자 이렇게 나와요. 일념명심 시도량의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죠? 바꿔놨죠? 보조국사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야기니 정좌 일수위하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고요히 앉아 있기를 잠깐만이라도 앉아 있으면 한순간이 수유라요. 수유란 말은 잠시. 잠시를 수유라고 그래요. 한순간. 그냥 맹탕으로 고요히 앉는 것을 가르친 말은 아니요. 참선하는 거예요. 마음 공부 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거지. 그냥 뭐 우드커니 고요히 앉는 거야 별것도 아니죠. 여기서 말한 정좌는 마음 공부하는 그것을 가르친 거예요. 정좌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한순간이라도 고요히 앉아서 마음 공부를 하면 그 공덕이야말로 항아 보레수와 같은 칠보탑을 만든 것보다 더 공덕탑을 만든 것보다 더하다 말이에요. 그 공덕이 최고다 마음. 그러니까 참선하려고 한순간이라도 그러니까 1분이든 10분이든 1시간이든 앉아있으면 그 공덕이 대단하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선빵 문고리만 만져도 사막도를 면한다는 말이 그 말 아니오. 선빵에 문고리만 잡아도 죽어서 영혼이 좋은 데 간다고 말이요. 그런데 자기가 직접 마음 공부를 하고 도를 닦았다 하면은 그야말로 더 좋지. 예? 이런 말에 믿어지지 않지요. 예? 믿어져야 한데 안 믿어지면은 어렵지요. 믿어도 어려울 건데 안 믿으면 더 어렵죠. 도와 거리가 멀어요. 10만 8천리요. 도하고 거리가 지척이 되어도 먼 건데 지척도 안 되고 바로 그 자리가 바로 도하고 바로 떠나지 않아야 제일 가까운 자리죠. 지척도 가깝기야 가깝지만은 직접적인 바로 도와 1푼 1리도 떠나지 아니한 그런 도리에 비하면 지척도 멀고 그보다 더 먼 것은 10만 8천리죠. 10만 8천리면 뭐 여기서 중국보다도 더 멀어. 미국 마치 멀죠. 미국도 10만 8천리까지 안 될 거예요. 예? 한 8만리 이상 되겠죠. 보탑은 필경 쇠의 진이언이와 칠보탑은 필경의 끝장에 말이요. 종말에 그 말이죠. 부서지면 먼지가 되거니와 되지만은 탑이나 돌이나 뭐든 쇠붙이나 풍화작용이 돼가지고 부서지면 다 먼지가 되지요.
티끌모와 태산이니까 태산도 다 뭔지 아뇨? 일념 정심한 성경각이니라. 한 생각은 그 청정한 마음은 정각을 이룬다. 바른 깨달음 부처가 된다 말이죠. 그런 말씀을 경해서 말했단 말이죠. 원제 수도지 이는 연미 차하야 절수 제의어다. 원컨된 도를 닦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이 말을 연미하여 경어 말씀을 잘 음미하고 맛을 붙여가지고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음미를 하는 것이 연구하고 음미해서 간절히 모름지기 뜻에 둘지어다. 유념을 해라 말이야. 자신을 불양 금생도 하면 갱대 하생 도차신이요. 이 몸을 금생을 향해서 제도하지를 아니하면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서 이 몸을 제도하리요. 이 말도 지도론의 용수보살 지론에서 한 말이죠. 이 몸을 금생에 바로 자기 몸을 자기가 제도를 해야 되지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서 이 몸을 제도하느냐. 금생에 제도 못하면 내생이나 내생에 제도하기란 극히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살아서도 못하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렵죠? 금생에 뿌리를 뽑아야 한단 말이죠. 쇠뿔은 단숨에 뽑아란 말이 속담에 있지요. 쇠뿔이 식으면 안 뽑혀요. 뜨끈뜨끈 할 때 뽑으려고 할 때 확 뽑아버려요. 그와 같이 금생에 발심해서 도를 닦으려고 할 때 닦아서 끝장을 내야 되죠. 굉장히 아주 참 간절한 말씀을 하신 거죠.